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날이 좀 쌀쌀하다 보니까 제가 점퍼를 입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간에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 지혜로운 우리의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지혜로움은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이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또 주의 성령이 함께함을 또 깊이 또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내면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일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또 한 번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생겼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하시고 정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이죠.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언제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나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다면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시고 저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행하심이 정의롭고 진실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그 선택,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진실하다, 이건 바른 일이다, 그리고 이건 정의롭다, 이건 내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바라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고 정의롭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정의로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블러리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게끔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정말 하루 동안 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한 절이라도 끝까지 지키고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 잘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악의 상황들을 접하셨고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까지도 당하시면서 이기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성령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 죄도 짓지 않고 어떤 불의한 그 일에 내가 손을 대지도 않고 그렇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자아가 죄성을 가진 자아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마음을 지을 때 보면은 성령의 마음을 이기고 짓는 거여서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뭐 성령께서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자각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자아의식의 자원함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성으로 인한 고집과 아집이 꺾일 때까지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작은 시험을 주시면서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훌륭한 지각이라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생각들, good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내려지는 지혜,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을 말하는데요. 이 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그저 그 세속의 시간대에 밀려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 그리고 바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성령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는 것 그걸 정말 영적 습관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생각 자체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그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의로운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이 땅에서 참 지혜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 목적도 내 삶의 진정한 하늘의 해피니스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선택 진실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정말 잘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각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령의 의지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고 한번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 총명을 주실 거고요. 정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의 결과가 기쁨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너무나 좋게 여기시고 진실하다 하시고 나는 바른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정의로움이 그 안에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함에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실함과 정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 결정에 대한 그 행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의로움을 얻지 못해서 또 세상의 쓴맛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얻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 결정에 담아서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기쁨 갖기 어렵지만 성령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의 결과는 우리에게 정말 이 찬양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이 땅에서 하늘의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고 이 충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서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